전입일자는 건저당권보다 앞서지만은 확정일자가 넣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 자, 봅니다. 진주시인데, 진주시 칠암동의 빌라입니다. 그죠? 빌라인데 1억짜리인데, 자, 1억짜리인데, 진주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빠져나왔다, 그죠? 이 사람 빠져나왔고, 이 사람은 또 뭐 누가 미납이 됐고, 미납이 됐고, 한 번, 두 번, 미납이 몇 번입니까?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이 진주에 왜 이렇게 미납이 한 물건에 진주에 이리 다섯 개 나올까? 이유가 뭘까, 이거? 경매학원에 없어 그래요. 여러분은 일이 안 당합니다. 그죠? 이런 경우 없어요. 네 분, 다섯 분씩 오는 게 없습니다. 자, 봅니다. 왜 그런지. 여기 이제 우리 하부님 씨는 어찌 됩니까, 지금?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있고, 7월 12일. 6천만 원인데, 배당 요구도 잘 했죠? 그건 뭡니까? 뭐가 틀린노? 어? 건저당보다? 건저당보다 어디다노? 7월, 중간에 들어가죠? 그죠? 딱 중간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팔리면은 돈은 누가 먹노? 여기서 가죠? 그죠? 가져가고, 그럼 6천 원이 됩니까? 그대로 인수, 그대로 인수죠? 왜냐, 그러면 낙찰이 뭐 3,800 이런 식이 있는 거죠. 예를 5,000, 6,000이니까. 팔리면은, 자, 전입일자는 빠르고, 설정보다 전입일자는 빠른데, 확정일자가 이게 늦어삐다 이러면은, 요거는 그대로 인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오른쪽에 6천만 원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맞죠? 그럼 이거를 모르고, 구독자만 이게 구독했으면은 뛸 사람 아무도 없는데 다섯 명이나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죠? 하나, 둘, 서이, 너희. 좀 쉽지 않다, 이죠? 다섯 개. 그럼 뭐야? 다섯 명이 뛰었다고? 진주에 뭐가 없다고 지금? 학원이 경매 학원이 없다. 이랍니다. 원장님은 아이고, 힘들어서 안 돼. 자, 그 다음 봅니다. 인수 8. 전입일자. 확정일자까지 갖춘 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해서 전세권 설정이 말살 거로 보였는데 너무 싸게 팔렸다 이러면 어쩝니까? 인수도 생기겠죠? 그죠? 여러 07-129 한번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싸게 팔렸다면 싸게 세입자보다 여러 싸게 뭐 팔려버리면은, 고마워. 자, 1억에서 1200 팔리죠? 1200 팔리는데, 세입자가 이게, 10여사가 전세를 8000 주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 뭘 한다고요? 땜땜오치라 하는데, 이런 사람이 배당료까지 했는데, 아까 1200 팔려서. 그럼 얘로 8000을 못 받죠? 그러면 나머지 6,800은 뭐라고요? 인수가 된다. 뭐 간단한 거죠? 받을 사람이 꽉 찢겨 있는데 너무 낙찰가가 낮아버리면은 인수가 발생한다. 그런다. 이거는 뭐 어림없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요거를 보면 간단해요. 간단한데 그냥 이리 보면은 여러분들이 눈이 아니가지고 잘 몰라요. 부터 이거. 알겠어요? 이래가지고 어머 다 바뀌었네. 8천이 뭐 다 전입 확정도 하고 전세권도 하고 배당도 다 바꿨네 이랬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낮게 팔리면은 인수가 진행될 말입니다. 그죠? 요건 어디 거고? 마산. 우리 마산은 또 경매학원이 또 있으니까 아무도 안 당합니다. 아까 진주는 어떻습니까? 경매학원 없어 그래요. 없으니까 많이 당합니다. 우리 마산은 잘 안 당해요. 잘 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전입 확정 전세권까지 갖추고도 배당 요구를 했다가 뭡니까? 뭐, 물을 것도 없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 인수고. 권리신고 배당 요구 신청을
배당 요구 종결 이후였다. 이런 문제가. 2010에 2호 699. 자네 서울에 미국에 놀러 가서 사건은 어디 되나? 몇 번이죠? 인수 구조 10에 2호 69. 자, 서울의 동작구다, 그죠? 동작구에 보니까 아파트가 경매가 되는데 미납이 두 사람이 생겼어요. 아이고, 참 큰 돈이다, 그죠? 미납이 두 사람이. 자, 여기 보니까 2억 2천이 있는데 이 세입자가 있습니다. 전입 확정이 있고 은행보다도 늦다 빠르다. 빠르죠. 6일 빠르네. 빠릅니다. 빠른데 2억 2천을 줬는데 자, 배당료 확인해서 날짜가 어디입니까? 날짜가 요거는 2010년도고 2011년도고 늦죠? 몇 달? 4달 늦죠? 늦고 한 거는 뭡니까 지금? 아닌가 똑같죠? 그러면은 2억 2천이 인수한 말입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되겠죠? 2억 2천이 이 사람은 아마 미국 가서 여행 갔다 늦고 오는가 봐. 뭐 세미나 갔다가 한번 늦고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배당 요구를 하긴 했는데 종길, 그러니까 대학 입학 원서 마감일 지내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게 2억 2천 것도 인수가 되죠. 자, 됐습니다. 뭐 그런 것도 가끔 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 인수 10번. 권리식으로 여기다가 사인을 이런 식으로 딱 꺼빗어. 그죠? 꺼갖고 제출했다는. 그리고 도장도 한 번씩 찍거든, 찍고. 그죠? 자기들은. 찍고 제출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배당료 아니죠?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많이 나옵니다. 2014에 3718 겁니다. 자, 진주에 보니까 미납이 되고 이러는데 아파트인데, 그죠? 6천만 원이 이제 있습니다. 6천만 원. 6천만 원 있고 감유를 당합니다. 그럼 세입자가 가만히 있는데 감유 당한 거죠? 가만히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 6천주 살고 있는데 감유를 늦게 당합니다. 그죠? 경매를 막 당하죠. 이렇게 강제 경매를 막 당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김원주라고 하는 세입자는 뭘 냈느냐 한번 봅니다. 뭘 냈는가. 내기는 냈어요. 냈는데 자, 우리 임차인 김원주는 뭐 냈다고요? 권리신고 했대. 그럼 이거는 아닌 걸 보는 거죠. 아닌 걸 본다. 그럼 안 했으니까 6천만 원을 안 했으니까 이게 8,400짜리 6천만 원 안 했으니까 당연히 인수죠. 인수가 되고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빨간 게 나타납니다. 그죠? 인수가 나오죠. 나오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요리 받았으니까 6천을 다하면 1억 1,500이죠.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는 거죠. 아마 빠무대일 몇 잔 마시겠다. 530만 뛰고 왔으니까. 잔금 치르면 더 골치 아프죠, 그죠? 10% 뛰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이 사람 아까 김원주 낸 거는 아까 이서류입니다, 이서류. 낸 거는 뭐라고요? 권리 신고, 말 되죠? 아까 뭐가 되죠?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돼야 되죠? 이건 없어도 배당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자, 여기다가 이런 경우다. 요를 하면은 아예 아는 것도 같고 얘로 요거 놔두고 요거로 싸우고 싶어. 요거로 살려놔놓고 그럼 배당료 행거로 봅니다. 그 되죠? 거꾸로. 자, 그 다음 봅니다. 인수 10일 봅니다. 경매 사이트에서 권리 분석이 다를 때가 있어요. 예로 구독션은 배당이다, 지족션은 인수다, 이렇게 해서 막 다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뭘 기준하나 그러면은 방법은 없어요. 경매 개당이 선한 매각 매서를 기준하는 겁니다. 자, 봅니다. 2012에 1753 봅니다. 자, 요 보면요. 양덕동에 보니까, 그죠? 양덕동에 보니까. 이 정시가 1억 4천짜리를 이게 전입 확정을 했습니다. 했고 전세권까지 잘 했어요.
이름하여 땐때모찌 1번 칼, 2번 칼 다 주고 있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배당 요구를 2012년 3월 28일에 했다. 2012년 3월 28일에. 자, 문건 송달려 보니까 2012년 3월 28일에 서류를 뭘 냈는가 봅니다. 보니까 자, 뭐 냈죠? 자, 그럼 뭡니까 이거는? 안 내고 똑같죠? 그럼 뭐 선순위 전세권자가 채권 계산서를 이리 냈다 그러면은 인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매각문건 명세를 보니까 경매 계장은 뭐라고 써놨나 하면은 소멸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래 물어봤는데 해당은 없대요. 잘못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죠? 여기에 전세권 해야 맞다 아닙니까 지금? 아까 채권을 냈으니까 그거는 안 낸 거 똑같잖아요. 그럼 소멸 안 된다. 전세권 해야 맞죠? 근데 여기서 계장이 실수를 했는지 자고지만 소멸되지 않은 것은 있습니까? 없다 했어요. 없다 했는데 구독자는 이제 그거를 믿고 여기에 아까 뭐 냈죠 이 사람이? 전세권 이 사람이? 뭐 냈습니까? 어디는? 채권을 냈죠? 내서 그래서 그거는 안 낸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인수가 맞죠? 맞는데 우리 경매 계장님은 뭐라고 답을 주나 하면요 한번 봅니다. 매각문건에서의 그러면 우리 소멸되지 않은 것이 전세권 해야 되겠죠? 이게 해야 되는 게 없어. 소멸되지 않는 것이 전세권이라고 표시가 있기 때문에 말수 안 돼 말이죠. 그죠? 참 말수 안 되나 지금. 자, 그러면은 이게 계장은 요 놈을 가지고 하여튼 뭐 내게 냈는데 이 사람이 낸 거는 최근에서 요거는 소멸이 사실 안 낸 거 똑같는데 그러면은 이게 인수가 맞죠 원래가? 맞는데 우리 매각문건에서는 소멸 되는 걸로만 써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본 게네 구독시에는 소멸된다 해놨어요. 그럼 이게 맞느냐? 이게 맞느냐? 자, 다른 사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지족시에는 흡수되는데요. 인폭결이었어요, 인폭결. 자, 다음 수 있습니다. 아까 사건으로 몇 번이죠? 사건으로. 1, 2에 1753. 자, 봅니다. 1, 2에 1753 본다 그죠? 1753. 자, 여기는 여기 틀리는데 1753. 아, 밑에 있네. 자, 봅니다. 그럼 우리 인포기어는 어떻게 해놨느냐 그러면은 여기는 보면은 이제 낙찰이 이리 됐는데 해가지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인수가 있대요. 인수. 아까는 우리 구독자 아까 소멸이죠. 요 인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아까 채권 계산했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맞는데 계단 아까 뭐 했습니까? 요 놈은 전세권 요 놈은 소멸인데 했죠. 소멸이라고 막 답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배당을 준다 말이죠. 그러면은 구독시에 맞습니까? 여기에 맞습니까? 지금. 계장 말대로 하면은 구독시에 맞고, 원장님 말대로 하면 이놈이 맞고, 그죠? 인수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계장이 전세권을 말소한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주면 좋아요. 무슨 말인가 있죠? 명을 거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명! 거역하면은 안 되죠, 어제 똑같아요. 사법보좌관의 명함구매에서의 명 전세권은 소멸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죠. 전세권은 소멸 안 되는 게 문구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뭐 소멸 아까 구독신 쪽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사법보좌관은.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채권 계산했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맞지만은 우리는 사법보좌관한테 핸드로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시죠? 네. 좀 어렵지만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12번.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채무자의 배우자한테 대항력이 인정되는가? 아까 요것도 그랬는데, 아까 우리 그 분당했었죠? 그것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분당 거 한번 봅시다. 그게 사례가 좋네. 분당 사건 몇 번이죠? 12135. 자, 다시 이거 한번 봅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 나오죠. 은행을 갔더니, 은행을 갔더니 이 분당구에 1억 7천을 버렸는데, 수강생이 버렸는데, 이 은행에 가서 우리 은행에 잠실에 안 가고 어디 갔어요? 이래 갔어요. 여신관리부로 가서 물어봤더니 이 채무자의 딸이래. 이 사람이 전입자가 채무자의 가족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가족이 누구라도 있어도 임대차가 있는 거죠. 예로 아버지가 서울에 전세 계약서를 아버지가 읽어줬어요. 서울에 아파트에 줬는데 가족은 딸밖에 없어요. 전입된 사람이. 주임법에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구라도 있으면 돼. 알겠어요? 자, 요것도 김 씨가 이게 전입이 빠른데 우지됩니까? 은행에 물어보니까 채무자의 딸이래. 채무자. 그러면은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와이프가, 채무자의 그럼 와이프가 전세가 3억 했을 때 대항력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진짜로 좋다고 하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없다고 볼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때 해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채무자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채무자 부인이 3억을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 경매에서 채무자 배우자가 선순위 전입이 되어 있고 대항력을 주장한 경우 대항력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채무자 부인이 최선순위 세입자인 경우에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는데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죠? 똑같을 때는 인지 안 되겠죠? 그죠? 은행에서 예로 돈 빌려온 사람이 남편인데 배우자가 있어. 사모님이 전입되어 있어. 그럼 옳소는 하죠? 자, 돈 빌려서 배우자인데 남편이 같이 전입되어 있어. 절대 옳소는 합니다. 한 사람 옳으면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를 때, 그죠?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죠? 제3자 물상보증인의 부동산 담보증할 때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다. 97년도 전국민사집행판사의 결론은 물상보증인의 주택 경매에서 채무자를 임차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으나 가장 임차인의 개인성이 높으므로 일단 배당에서 혹시 제외를 하고 채무자는 배당이 소를 제기해서 채무자 와이프죠. 소를 제기해서 적극적으로 임차권 존재를 주장해서 배당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놨어요. 그래서 참 애매한 이야기인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때도 그랬어요. 그럼 뭐 와이프가 사무기다 그럼 못 잡히고 그래서 자꾸 수학생도 그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원장님 그러면 이게 임해동 거 사모님이 뭐 여기 주장해피 못 잡니까? 3억이고 4억이고 그럼 나는 막 완전 낙동아 오래되는 거 아니냐? 진짜 날짜 빠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대출 나갈 때 은행하고 캠코에 가보니까 일단 없다고 답을 준 걸 보니까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기는 한 5% 확률은 우리가 뭐 별 문제 없을 확률은 95%인데 막 낙찰 받자 이런 낙찰 받은 겁니다. 혹시 채무자의 부인이 이건 다를 때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게 같다 크면 신경 쓸 거 없어요. 이렇게 이제 다르죠. 다를 때 여기에 와이프가 배우자가 주장을 할 때 선수나 떠들 때 조금 골치 아프다 하면 이해가시죠? 골치는 아플 수는 있다 봅니다. 채무자가 주장했다 치사하면. 자, 그 다음 봅니다.